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연결하여 각자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기도 하지만 서로 연결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가야 할 것에 대하여 바울이 권해주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각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지만 우리 모두 연결하는 것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에베소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는가? 어떻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앞부분에서 먼저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장 말미에 가서 우리가 연결해야 한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각 사람이 교회가 될 수 있었는지 바울이 논문 형식으로 소개하고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며 서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의 구성을 먼저 좀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설교 방향을 제시한 다음 계속해서 설교를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서신이에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편지에는 항상 처음에 인사말이 나오겠죠. 1절과 2절은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는지 소개하는 동시에 수신자들에게 편지의 저자가 전하는 인사말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14절까지는 대꾸법 형식을 취해서 중심적인 메시지에 대한 부연 설명을 소개하면서 핵심적인 내용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3절이 중심 문장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셨다. 선언을 했어요. 중심 문장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게 뭘까? 부연 설명해주고 있어요. 모두 네 가지로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4절입니다.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7절입니다. 5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정하셨다. 앞에는 택하셨다. 두 번째는 예정하셨다. 그 다음 세 번째가 7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신 결과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라는 것이 세 번째이며, 네 번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어떤 것이냐 소개하기를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뭐가 되었습니까? 그의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무엇을 입어? 예정을 입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공통점별로 모아보면 4절과 7절부터 10절까지가 같은 내용이에요. 택하셨다. 택하셨다. 왜 택했나요? 거룩하고 흠 없는 사람 되게 하려고. 자, 거룩하고 흠 없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7절부터 10절까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야만 거룩하고 흠 없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4절과 7절부터 10절까지가 같은 내용,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 5절부터 6절까지 말씀과 1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말씀이 또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5절에 뭐라고 했나요? 예정하셨다. 11절에도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니까 우리는 뭘 받았어요? 예정을 받았겠죠.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우리는 예정을 받고. 그래서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본문을 가지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먼저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 그렇게 해서 오늘 설교를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누는 중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그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택하다라는 말의 정의를 먼저 좀 살펴봅시다. 택한다. 택한다라는 말은 적어도 대상이 얼마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가 아니라 복수라는 얘기예요. 하나가 있는데 하나를 택하지는 않죠. 하나를 취하면서 그걸 택했다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적어도 하나 이상, 여럿이 있을 때 그 중에 하나를 취하면서 그걸 택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여러 여성들이 있는데 내가 내 아내로 한 사람을 택한 거예요. 한 사람밖에 없는데 아내로 맞으면서 택했다라는 얘기는 안 하죠. 예, 택했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상을 취했다. 그걸 가리켜 우리는 택했다라고 정의를 내려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택했나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무엇을 택했나요? 우리를 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자나 동물의 왕국, 제왕, 사자나 코끼리, 대형, 사나운 어떤 짐승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란 어떤 존재들인가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선택하셨으며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동물, 식물, 곤충. 그렇죠? 여러 피조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사람을 택하셨다. 사람 중에서도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떻게 택하셨는지는 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구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예뻐서도 아니고 큰 나라, 강한 나라여서도 아니며 오직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는 말씀을 참고해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에베소 교회, 그리고 편지를 보낸 그 에베소 교회, 오늘 이 에베소서를 읽고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 그들을 선택하실 때 어떻게 선택하셨나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많이 배워서?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가지고 계셨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택하셨나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왜 택하셨어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사랑 안에서. 오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려고? 거룩하고 흠 없는 사람 되게 하려고. 거룩하고 흠 없는. 바울은 그 목적, 택하신 목적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형수술을 왜 하죠? 예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택하셨죠? 예쁘게 만드시려고? 아니에요. 건강하게 만들려고? 아니에요.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고. 여기 거룩은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전혀 문제없는 완벽한 사람, 그것을 거룩하고 흠 없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했는데 그 목적은 거룩하고 흠 없는 사람 되게 하려고. 그것을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서 한 번 더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흠 없는 사람들이 되려면 무엇을 받아야 하나요?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아야 가능해요. 죄사함을 받았다, 과거로 표시하지 않고 현재 표시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죄사함을 받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착한 행실을 해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 때문에 속죄를 받아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 속량 곧 죄사함에 대하여 8절부터 조금 더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누가?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는데요. 그 기뻐하심을 따라 예정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고. 거룩하고, 혼자만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 택하셔서 하나같이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착해서 택한 것도 아니고 이뻐서 택한 것도 아니면 많이 배워서 많이 가져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택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 때문에 택하셨는데 그 목적은 오직 하나,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같이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정리를 해보고 다음 제목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택하셨다고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택해주셨다 그래요. 그래놓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에게 사랑받은 게 뭐 그리 중요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중요성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도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24님,
박 집사님의 사랑받은 것. 가치가 있으려면, 가치 있게 느끼려면 박 집사님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느껴야죠. 세상에 둘도 없는 남자라는 것. 신랑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신랑으로부터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 사랑의 가치 또한 높아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베풀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랑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나를 택해 주신 그것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요. 도둑이 나를 택했어요. 뭐하라고? 도둑질하라고. 기분 좋아요? 아, 싫어요. 제발 나를 택하지 말아달라고. 왜? 도둑은 나쁜 존재니까. 그렇죠? 도둑에게 택함을 받으면 골치 아파요. 누구에게 택함을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택함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에게 택하심을 받았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 거룩하고 흠이 없어. 그 앞에서는 모든 것이 아름답기만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잘 살게 해주는 대통령이 좋아요? 거룩하고 흠이 없어 행복하게 해주는 대통령이 좋아요? 둘 다예요? 그 중에 하나를 택한다면? 그래요. 하루에 라면으로 새끼를 때워도 사람 사는 거고 소고기로 새끼를 때워도 사람 사는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사람이 사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어 서로를 쳐다볼 때마다 행복이 넘쳐난다면 초가 삼간일지라도 행복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소고기 하루 새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그건 별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부담을 주지 않는 아름다움이에요. 세상에 그런 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말을 뱉어서 부담감을 주죠. 그런데 예수를 알고 나니까 그래서 거룩하고 흠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니까 내가 잘못했던 것이 기억이 나서 여보 미안해 그렇게 사과하며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자라고 말을 해올 때 우리는 그 사이에 뭐가 싹 터오르나요? 사랑의 열매가 싹 터오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 택하심을 입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얻은 택하심은 세상에 그 무엇을 주고도 얻을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가진 것이라고.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택하심.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이런 존재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거룩함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고 거기서 우리는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그 사랑을 받아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는 사실 마음속 깊이 새기며 어디를 나가셔도 남과 비교하여 무엇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어깨를 펴고 자긍심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세가 드셔서 머리가 벗겨지고 얼굴에 주름이 많아서 볼품없이 느껴질지라도 그래도 누구의 사랑을 받았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으니 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그 다음 사도 바울은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었냐 하니까 두 번째로 예정하심을 받았다라고 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교회가 될 수 있었고 예정을 받아서 교회가 될 수 있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자, 예정이라는 말의 정의를 좀 살펴보죠. 예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정. 미리 정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가면서 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기 전 미리 그것을 선택, 정했다는 거예요. 그건 뭔가요? 계획적이라는 거예요. 가다가 뜬금없이 생각이 나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미리 다 정하고 계획을 세웠다는 그 뜻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예정이에요. 엄마 아빠가 결혼을 했어요. 아기를 낳았어요. 누구를 낳으려고 생각하고 낳았나요? 그냥 결혼해서 같이 살다 보니까 나라는 존재가 태어난 거예요. 예정에 뭐 생길 것은 알았지만 내가 생길 줄은 몰랐다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어머니 태중에 지어지기 전 나라는 존재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아시고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가 결혼해서 나라는 존재가 태어날 것을 미리 다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예정. 자, 그러면 그것이 예정이라면 무엇을 예정하셨나요?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러면 여기 우리는 누군가요? 세상 모든 사람을 포함하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에베소 성도들을 포함하여 사도 바울까지 그 사람들을 예정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예정했다는 것입니다. 일을 예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주 만물들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계획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리켜 예정이라 하지 않아요. 예정이라는 단어는 우리를, 사람들을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들을 예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와 결혼할 것이다, 내가 대학을 졸업할 것이다, 고등학교밖에 졸업 안 할 것이다, 그걸 예정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은 정해두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지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절대 정해두신 바가 없어요. 돈을 얼마나 벌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바가 없어요. 오직 무엇? 우리의 생명을 예정해 주신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정해주셨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목적. 왜 예정하셨나요? 5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사람들 중에 우리를, 몇몇 사람들을 왜 예정해 두셨나요? 미리 계획하여 정해 두셨나요? 자기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으시려고 예정해 주셨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11절에서는 우리가 예정을 입었는데 무엇을 위해서? 그의 안에서 기업이 되었어. 기업이 되게 하시려고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기업이라는 말은 상속자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기업, 토지, 그런 뜻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기업, 상속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그걸 5절에서는 뭐라고 했나요? 자기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기업, 하나님이 돌보시는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미리 계획적으로 정하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처소가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기 아들들로 삼으셨다고 했는데, 자기 기업으로 삼으셨다고 했는데, 그 아들들과 기업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6절과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해서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뭐 하려고? 그가 사랑하시는 자, 곧 누구예요? 예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보통 은혜가 아니라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어떻게 하려고? 찬송하게 하려고. 누구로 하여금? 자기 아들들 삼으신, 예정하신 우리들로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예정해 두셨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분명해요. 택하신 목적과 예정하신 목적은 다르지 않습니다. 거룩하고 흠없음과 그 은혜의 영광,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찬송하면 될까요? 반주자가 있다가 반주자가 없으니까 기계로 반주를 했습니다. 악기가 아닌 기계로 반주를 했어요. 디지털로 반주를 했어요. 느낌이 어떠셨어요? 좀 뭔가 어색하죠? 결국 스피커로 나오는 소리는 동일한데 느낌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택하신 목적이나 예정하신 목적은 동일한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고 흠 없이 사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은 다르지 않고 하나인데, 그렇죠. 바로 그것입니다. 피아노를 직접 연주하나 기계로 소리를 내나 결국 우리의 귀에 들리는 소리는 반주 소리예요. 조금 어색할 뿐, 다를 뿐, 좀 다르게 느껴질 뿐 결국 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 없이 살아가는, 그렇게 하는 것이 곧 무엇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라. 우리가 입술로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저기서 입술로 나오는 그런 찬양만큼이나 오히려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이에요. 사람들은 우리의 목소리로 꾀꼬리처럼 노래할 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건 내 마음에서 우러나 찬송하는 것일 뿐 거룩하고 흠 없는 내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그것들을 사랑하시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예정해 주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많은 사람들 중에 뛰어나서가 아니라 오직 그의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해 주셨습니다. 그 목적은 분명하여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흠 없으신 것처럼 우리로 거룩하고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룩하고 흠 없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사랑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해 주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성전이 되게 하셨다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누구의 사랑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분명한 방향을 제시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여 가지지 못한 것, 이루지 못한,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기보다는 놀라우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행복의 길을 찾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룩하고 흠없이 살아서 세상에 그 무엇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찾았다는, 그것 때문에 감사하면서 행복하면서 행복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했는데 오늘도 내가 네 안에 거하겠다고 서슴없이 찾아오셔서 기쁘게 내 안에 거주하실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다듬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택하신 하나님, 예정하신 하나님, 그 큰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다시 한번 머리 숙입니다.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흠없는 그 모습,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을 얻을 수 있었으니 이보다 더한 가치 있는 행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받은 사랑을 마음속에 생각하며 남은 세월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적, 예정하신 목적대로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그런 당신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돌보시는 기업이 되셨음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자긍심을 가지고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까지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